대회를 위해 지금 3주 동안 제주도에서 동계훈련을 했는데 많은 경기를 뛰면서 저희 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시키고자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저희가 준비는 잘 된 것 같습니다. 지금 팀 훈련 분위기도 좋고 준비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약간 체력적으로 경기 막바지가 되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좀 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햄버거 가볼게. 뭐 하지? 평상시 하던 대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한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열심히 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준비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슈팅이 많이 날아오기 때문에 순발력이나 그런 반응 같은 훈련을 많이 하기 위해 점프랑 줄넘기를 중점적으로 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 세 팀 다 쉽지 않을 텐데 오히려 쉬운 팀 만나서 그냥 쉽게 올라갈 바에는 강한 팀 만나서 올라가는 게 오히려 잘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. 경기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빌드업 할 때 어떻게 움직임 해줄 건지 스트라이커들 생각하면서 알겠지? 네. 오케이. 좌우로 몇 번, 두 번 왔다 갔다 해. 가기! 다음 바로 나오자. 세 번째로 경기하는 김천대학교가 가장 경계되는데 뭐 어느 학교를 떠나서 저희가 지금까지 대회를 보면 항상 첫 번째, 두 번째 경기 잘하고 세 번째 경기에 약간 안일한 모습을 보였던 대회들이 있었는데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세 번째로 경기하는 김천대 경기가 가장 신경 쓰이는 것 같아요. 간단하게 경기할 건데 하면서 우리 서로 공로 안 다치게끔 태클 없이 할 수 있어요. 있도록
저는 아주대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첫 경기이다 보니까 환경이나 좀 이런 부분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고, 그리고 그 팀들은 저학년대를 뛰어봤는데 우리 팀은 아직 못 뛰어봐서. 그렇지! 나이스 굿! 야 수호다, 승민아 꺼져. 가만히 나와. 오! 승민아 잡아. 무실점으로 팀의 보탬이 돼서 우승했으면 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이고, 당연히 우승인데 저희가 계속 몇 년째 지금 준우승만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꼭 우승해가지고 계속 준우승만 하는 거를 이겨냈으면 좋겠고, 이번 대회 목표는 당연히 우승이고, 우승을 하면서 저희 팀이 더 올라섰으면 좋겠고, 이번 시즌 목표는 모든 경기를 풀타임을 뛰면서 주장으로서 인정받고 동료들에게 인정받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.